아, 오늘 잘 어울리세요. 까만 모자에 까만 옷에. 저는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이발한다고. 근데 싫어. 마루마리. 얼마? 놀게 많아. 뭘 또 놀아. 갈로. 예. 아, 이렇게 걸으면은 좀 기분이 좋아져요. 나보다 더 빨리 걸으신 것 같아요. 길이라고 또 올라와야 돼. 이쪽에도 코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보니까. 내가 그걸 잘 못한다 이가. 아, 안 가본 데는 못 가고. 새로운 거에 이런 거를 좀. 겁이 좀 많으신가? 안 편한 거는. 아, 형수님 발걸음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아, 오늘 뒤진다 오늘. 막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요. 너무 빠르게. 어? 뛰어댕겨야 될 것 같아 내가. 올라가는 길이 엄청 많은데 길이가 다 중앙이야. 아. 나는 끝에 가서 돌아온다. 일단은 처음 걸어가서. 오늘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게. 시 돌면은 1시간 걸리는데 혼자 돌면 40분밖에 안 걸려. 아. 오늘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. 오, 그림 좋다. 형님 걸어가는 거. 와, 형수님 진짜 빨리 걷네요. 날씬한 이유가 있구만. 그러니까 이 정도 빨리 걷고 있는데. 야오. 수첩은 이런 거 움직이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. 안 좋아하죠. 한 번씩 걸으면 좋은데, 그래도. 같이 가자, 그래도. 그건 왜 안 해? 내가 바깥에서 뭐 드라이브나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는 네. 좋아하는데. 그냥 뭐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. 어, 발걸음 속도가. 여기는 구로올레길 이 코스. 아, 나 이쪽엔 처음 온 것 같아. 진짜. 반대쪽에서 오면 예. 여기가 내 스트레치 하는 데야. 이렇게. 오, 상당히 유연하신 것 같아. 네. 아, 길 잘 만들어놨네. 구독,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. 구경 좀 하고 좀 가야 돼. 그래서 한번 싶었고. 아침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운동 삼아 아무 생각 안 나. 그래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나. 그냥 걸어. 막 그 순간 여러분 그 화가 나 있는 게. 어. 그 순간 나와서 이렇게 걸어버리면. 네. 그 걷는 사이에 잊었어. 그러니까 딱 혼자 이렇게 들어갔는데. 네. 그러니까 남 탓은 없어. 남 탓하다 보면 끊임이 없고, 근데 돌아보면, 네. 결국은 다 원인이 나한테 있어. 그게 가끔 있잖아, 한 번씩. 막 그, 저렇게 막 표현하는 거 보면 부럽긴 해. 난 그걸 못하니까. 아. 어느 정도 딱 이렇게, 이게 있으면, 여기서 멈추더라고, 나는. 아, 여기 가을에 도토리 주스로 와야겠어요. 여기 참나무 엄청 많대. 도련님한테 나 한번 가겠어?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?
애들 어. 어릴 때는 산길로 해서 이거 없을 때 예. 그래 애들 여기 와서 같이 막 운동도 하고 오빠 같이 형 많이 올라왔었거든. 예. 근데 어쩌면 될까 애들 크고 나니까 안 올라가더라고. 어. 한 바퀴만 걸어도 뭐 한 시간 훅 가는 거야 이거. 아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. 다리 멀 것 같아. 일단 최대한 안 아픈 척 하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. 거의 평지로 만들어놨네. 옛날에도 어제 걸어서 이렇게 반들반들해. 길 먹는 사람이 없어. 이게 다 잘 지키더라고. 상당히 넓게 잘 만들어놨다. 그나마 꾸준히 운동을 하면 좀 속도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고. 와. 여기는 아까 버스 왔잖아. 마버스 그거 내놓고 지금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선재 엄마요. 네, 너무 오랜만이네. 어디 예? 살았죠? 저 공항 근처에. 그럼 알아, 어떻게 나. 공항 근처. 예. 이제 바꿔준 거. 딸난 거. 딸도 이제 5학년 올라가요. 벌써? 예. 5학년 됐다. 우리가 그만큼 늙었지. 그러니까 원수는 왜 나무탈 애들 만나는 그런 말을 왜 나오겠어. 인간관계를 굳이 안 좋게 끝낼 필요는 없어. 그냥 자연스럽게 안 만나면 되는 거지. 원래는 저 끝에서 다시 돌아서 내려가거든. 예. 동생 운동할 때는. 아. 그러니까 저쪽 이쪽에서 올라오니까 아까 운동 올라왔는데 끝에 있잖아. 내 스트레치가 된대. 예. 거기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오지. 아하. 가산까지 걸어갈 때. 네. 그때도 만보가 안 나오더라고. 한 시간 걷는데도. 8천 몇 보.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도 만보 안 나와. 어쨌든. 방향감이. 뱀 같지 않아? 오. 그지? 여기서 딱 봐봐. 눈 같고 딱 뱀 같지 않아? 네. 또 와요, 저녁에? 근데 가끔 하루에 두 번씩 올 때 있어. 와 이 길 진짜 좋다. 소나무에 누가 만들어 놨더라? 아 그래가지고 귀여워. 내가 찍었지. 귀엽지? 네. 상인은 옥상에서. 그리고 최근에 왔을 때 이거 공원. 와, 아 최근에. 응 이거 상이 눈사람 한번 굴리고. 공원에서 굴려서 집에까지 들고 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. 혼자서요? 쥐 하나 들고 나 하나 들고. 아. 눈사람 외롭다고 봐봐. 쥐 인형이랑 새 이거 귀요미 하나 다시 만들었잖아. 엄마는 신경 안 쓰고 눈사람한테 애정을 품는구만. 그치. 그래도 요새 농담도 제법 하더라. 큰 마부님 한 번씩 농담 던지듯이.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게 보이나 봐. 다 평범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집집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하니까. 네. 얼마 전에 처음으로 고맙다 그러더라? 이제 위기감이 좀 있고. 이제 알겠다, 여기. 이렇게 올라가면 옛날 집 있는 데고. 부강연립 12동. 여기 연년에 그대로 있고. 아까 그 산에서 만났던 분 여기. 기억나는 것 같아, 얼굴. 옆에 집은 저기 누구야? 하늘이. 이사 갔어요? 이사 갔지, 진짜. 네? 사람 살고 계시네. 내려가. 아 지금 내려가는 길이었어? 우리 여기 너 저기 시유자로 알바던데 그거 지나서 내려가고 있어. 이제 살 것 같아. 거의 다 왔으니까. 건강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. 동네 시끄럽다. 동네 시끄러. 안녕하세요. 어머 웬일이에요? 진짜 반갑습니다. 일단 갔다 온 거야 둘이. 아이고 반가워라. 근데 이 언니 본전 좀 봐라. 언니 많이 늘었다. 나도 안 나들려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예령이 몇 살이죠 올해? 이다 예령이 중학교 1학년. 이제 2학년 올라가요. 와 얼굴 기억나. 맨날 상이 그 통통한 거만 기억나고.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. 지금도 통통한데. 네. 지금 살 뺐어. 365일 다이어트. 3kg밖에 안 먹는데. 4kg 빼서 4kg. 정말 뺐네. 크긴 컸지. 많이 컸어. 나보다 이만큼 컸어. 예리 형이 저기 키도 크고 살도 빼고 저 상배한테 시집 간다고 그랬으니까.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. 예리가 언제 그래. 예리 형이는 이미 짝이 또 있는데
언니도 며느리 진짜 예쁘게 찍 창백 큰일 났네 이제. 선배들 그 여자들 너무 많아서 안 돼. 아, 지금 여친 없대요. 야, 마음 잘 잡을 줄도 몰라. 지금 없어도 이미 눈밖에 난 것 같아. 상대는 나는 나중에 대리 사유로 데려가. 뭘 해도 대리 사유 필요 없을 것 같아. 우리 집에 아들 저 무슨 갖다. 아 있구나. 애들 많구나. 얘가 상의 눈사람 심심할까봐 갖다 줬던 인형하고 모자인데.